아르코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 성과 공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전 시간 모더레이터의 류정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온라인 미디어 활성화 사업의 예술활동 지원 사업 시범 사업에서 예술감독 혹은 제작감독으로 두 개의 온라인 공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술가의 비대면 환경에서 예술활동 가능성을 모색하고 온라인 예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본 예술, 공연 예술 온라인 창작 모형 실험 프로젝트는 공연 예술 분야에서 온라인 예술 창작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세부 창작 과정을 소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아직 온라인 환경이 생소한 예술가에게 예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챌린지인 에리인 어더랜드는 혼합현실 및 메타버스 개념의 온라인 공연으로 새로운 시도에 초점을 두었고 프로젝트 팔로우업은 기존의 온라인 창작 플랫폼을 사용하는 새롭게 개념을 변화를 준 다른 창작단체에게 신선한 영향을 주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번 첫 시간으로 프로젝트 챌린지로서 작품 에리인 어더랜드에 대한 소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줌 웨비나를 사용하고 있고요. 세션에 참여하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Q&A 창에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가 진행 중이나 연관이 있는 부분과 함께 연결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한상 모든 질문에 답변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여 패널이 최대한 또 글로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패널로서 제작에 참여해 주신 미국의 에스터 채 그리고 남기훈 교수님 그리고 한국 배우로서 참여하신 장수혜 배우 그리고 김진 배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는 아침이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지금 저녁이신데 이렇게 바쁜 시간에도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자 좀 소개를 드려볼까요? 저희가 에스터 채, 남기훈 교수님, 장수혜님, 그리고 김진 배우님 이렇게 해서 한번 소개를 간략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스터 채, 지금 미국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에리인 어더랜드의 극작 및 연출을 맡은 에스터 채, 최경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연극무용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남기훈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에서 드라마터그하고 연극 번역가 일하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드라마터그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LA 네덜란드에서 에리 역할을 맡았던 장수혜입니다. VR 배우로서는 데뷔 작품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험티덤티 역할을 맡은 김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자 소개를 주셔서 이제 그 관객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시는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간략하게 디지털 트윈으로 이제 화면을 전환해서 공간을 보면서 그 작품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화면이 있는데요. 제 지금 있는 화면을 더블 클릭하거나 발표자 보기 모드로 하시면은 전체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작품에 대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울려서요. 네. 네. 소리가 밖으로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배우가, 김진 배우님이시죠? 김진 배우가 여기서 연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그 송출이 되면서 혼합현실로 이렇게 연기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스태프들은 무대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연기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이제 다리가
네, 다리가 없죠. 그래서 다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래도 뭔가 생동력 있는 모습들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수혜 배우, 에리 역을 맡은 수혜 배우, 그리고 험티덤티 역을 맡은 김진 배우가 서로 이제 인터랙션 하시면서 연기하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Are you sure you've never heard of this? 딴따단따단따다 The beat sounds familiar. All the king's horses and all the king's men couldn't put Humpty Dumpty back together again. An ad called Humpty Dumpty falling off a wall? That's pretty weird. I meant it's weird in a good way, in an interesting way, like your name. Your name, Humpty Dumpty.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the language expert, wouldn't know something so basic as that. My expertise far exceeds your little scribblings, and you've actually come here to glean from my wisdom, have you not? Sure. Well, there's glory for you. 네, 이런 그 대화들이 있고요. 험티 덤티가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No. I'm no quarterback. And if I did fall, which there's no chance of, but if I did fall, I'm hard as a rock and wooden. Humpty Dumpty? Are you okay? Humpty Dumpty! 이거 어떡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Help! Can anyone help? 네. 여기까지 작품에 대한 어떤 좀 이해를 위해서 저희가 간략하게 작품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작품에 대해서 좀 간략한 설명을 좀 에스터 채 선생님께 좀 부탁을 드릴 것 같은데요. 먼저 좀 배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먼저 플랫폼을 이번 프로젝트는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을 먼저 스페셜 IO라는 플랫폼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작품을 선정하는 작업들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먼저 이 스페셜 IO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나 어떤 디자인 과정에서 하는 그 미팅 룸으로서 사용을 계속 하다가 베타 버전으로 여기서 공연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제 에스터 채 선생님께 이메일을 보냈죠. 그래서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하셔서 그게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배경과 함께 어떻게 작품을 선정했고 이런 어떤 작품에 대한 내용인지 이야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유정식 감독님께서 연락했을 때 뭐 너무 신났죠. 아르코에서 이렇게 첨단적이고 이렇게 실험성 있는 것을 서포트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신나하면서 같이 일단은 그 스페셜 아이오라는 가상현실의 공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 이제 유 감독님께서 여러 가지 그 전에 하셨던 일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 공간에 있어 보니까 제일 처음에 사실은 먼저 얘기를 했었던 그리하여 화살은 날아가고라는 제 작품이 있어요. 여기 이거 사실 여기 우리 같이 있는 장수의 PD님하고 같이 우리가 번역해가지고서 한국에서 출판을 했는데 이런 실질적인 극은 안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계속 상의를 해서
어떤 작품이 좋을까? 아, 내가 아주 옛날에 그 1995년도 벌써 22년이 지난 작품이 에리 앤 어더랜드라는 환상극이 있는데 이 극은 한국과 미국 그다음에 여러 문화들이 캐릭터들과 문화들이 이렇게 맞닥뜨리면서 그런 요소들을 굉장히 재미나고 또 사물놀이를 같이 겸비한 그런 연극을 제가 썼었어요. 그래서 그 연극이 어떻게 했냐고 이제 제시를 했을 때 너무 이 공간, 스페셜 공간, 그 다음에 VR 공간에 아주 맞는 작품이라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한 씬, 한 장면을 골랐어요. 그러니까 험티 덤티하고 에리가 어떤 그 언어적인 유희, 또 서로 간에 그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어, 한국어, 그 다음에 뭐 한자를 쓰는 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도전적인 재미나면서도 좀 교육적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쓰면은 어떻겠냐고 이제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팀이 같이 구성이 되면서 일을 계속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네, 말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잠깐 그 디지털 트윈으로 영상을 전환해 주시면요. 거기에 관련된 저희가 이 디지털 트윈 링크를 뭐 차주쯤에 다시 정리해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약간 온라인 갤러리처럼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관객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때 온라인 아르코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마 공개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에스터체 선생님과 제가 이제 공간 들어가서 처음 공간을 경험하는 것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is it like you're watching a performance? 네, 저희가 맨 처음에 질문했던 것도 여기가 정말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아, 이 작품은 정말 맞을까 안 맞을까 이렇게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제가 같이 연동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온라인 공간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이제 네트워크 트래픽 이슈나 참여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는 없었는데 뭐 배우들도 사실은 이제 연기를 하지만 뭔가 캐릭터나 캐릭터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소품을 관리하는데 같이 참여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 장세 배우님께서 되게 활발하게 막 소품을 막 관리를 하시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그러니까 배우이지만 어떤 스텝으로서도 역할을 하시면서 어떻게 그 전체적으로 우리 팀이 스케줄 관리를 하고 연습 시간을 가졌는지 저희가 또 연습 시간도 줌도 하고 스페셜 아이오도 사용하고 되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이유는 뭔지 좀 간략하게 장수혜 배우님께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배우로서는 정말 오랜만으로 참가를 하는 격이에요. 저는 원래 이제 공연예술 PD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고 이 역할에서 여기 이 프로젝트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VR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자문으로 참여를 했다가 그 다음에 에스터체 선생님의 그 연극을 적용한다고 하셔서 그럼 번역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다가 번역을 하다 보니 배우가 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큰 고민은 저한테는 일단 스케줄이나 여러 가지 컨디션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제가 당시에는 임신을 한 상태였고요. 에리 인 아더랜드의 에리는 소녀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집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VR이고 그 컨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가능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VR 스페이스에 들어가서는 정말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나 김진 배우님이나 남기훈 교수님이나 에스터체 선생님이나 계속 기능들을 익스플로어 하면서 서로서로 물어보고 아 어제 보니 이렇게 있어요. 아 저 다른 프로그램을 보니 이렇게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또 물론 스페셜이라는 그 플랫폼에서 도움을 많이 주시기도 했지만
스페셜이 처음부터 연극을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 아니었고 미팅을 위한 그런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저희에 맞는 그런 기능들을 찾아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배우이지만 소품도 찾아내야 했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야 했고 한 손으로는 연기를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이렇게 몰래 스크롤을 내리면서 또 대본을 읽기도 하고 네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거의 장수혜 배우님이 부 스테이지 매니저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다들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 또 그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VR 상에서 저희가 다리가 없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게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잘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배우로서 움직임에 대한 연습을 가장 많이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움직임에 따라서 또 에스터치 선생님이 대본을 수정하고 남김 교수님이 아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하면서 원래 있었던 원작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 플랫폼에 맞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므로써 아 이게 말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재미있는 점들이 있었고요. 아까 트래픽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죠. 지금도 저희 줌 들어오면은 네. 처음에 이건 어떻게 하나요? 저건 어떻게 하나요? 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저희한테는 이제 일상이 된 것 같아요. 저희도 리허설 하면서도 계속 그 스페셜 그 플랫폼에 들어갔다가 끊겨서 다시 들어가고 아 이러면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본 게 저희 공연 그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처음에 공연을 할 때 유정식 감독님이 이제 관객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시면 되고요. 지금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VR 스페이스에서 있지 마시고 안경을 벗고 나가시기 바랍니다라는 그런 재치 있는 코멘트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지금 코로나 시대 또 비대면 시대에 되게 재미있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점들을 발견한 것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게 퇴장 가끔 이제 네트워크 때문에 갑자기 퇴장하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맨 처음에는 되게 당황했었는데 몇 번 연습하면서 뭐 나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 뭐 들어오겠지 뭐 이게 일상화가 되면서 어떤 기술의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게 조금 더 익숙해져 가고 좀 저희들도 배워가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저희 다섯 분 다 저는 조금 VR을 했지만 VR 경험이 없으셨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제 다 새로 배우셔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놀라운 어떤 진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하나 제가 뭐 답변 못 드린 게 있는데 이제 스케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를 연습을 했는데 그 한 달 두 달을 계속 연습을 할 수는 없었고요. 이 VR이라는 상황이 사실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이제 VR 실험극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여쭤보시는 게 어지럽지 않아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렇죠. 네, 어지럽습니다. 만약에 1시간, 2시간이 지나가면요. 그리고 또 이 VR 기계가 아직까지는 충전이 2시간 이상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 충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그 맞아요. 시간을 맞춰서 리허설을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네. 그 시간 안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다음에 다시 해야 했고 다음에 다시 해야 했고 이렇게 계속 한 달, 두 달을 그렇게 시간을 맞춰서 했고 또 이제 LA에 미국에 계시는 교수님들, 교수님과 에스터치 선생님, 서울에 있는 우리 이렇게 다들 서로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했어야 했기 때문에 시간 맞추는 것들 이런 게 조금 어려웠던 점들이 있었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좀 캐릭터 개발하는 이 스페셜 I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사진을 주면 AI가 분석을 해서 실사의 그 아바타로 만들어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저희가 홈티덤티를 어떻게 캐릭터 할까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았던 것 같아요. 이거 도대체 사람밖에는 AI가 분석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백도어로 들어가서 기술적인 백도어로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해킹할 수 있을까 저희가 막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스페셜 IO도 정말
잘 몰랐던 부분들을 막 저희가 해킹하고 막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협격한 공을 세웠던 게 우리 그 김진 배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캐릭터를, 원래는 사람밖에는 인식을 못하는 AI를 어떻게 해킹을 해서 저희가 그 홈티던티의 이미지를 만들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우리 김진 배우님께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화면은 디지털 온라인으로 틀어주시면요. 지금 관련된 그 화면들을 같이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진을 그러면 바꿔서 넣으면 혹시나 인식을 해줄까,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번 합성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제가 컴퓨터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휴대폰에 사진 합성 앱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단순한. 그래서 구글에서 험티덤티를 쳐서 가장 왼쪽에 있는 그 계란 사진을 찾고, 그 다음에 제 얼굴을 합성해서 두 번째 사진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약간 체격이 있는 동양 대머리 남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스페셜이. 그런데 입술 색깔을 없애려고 하니까 또 입술이 없는 사진은 인식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람 같은 사진이어야 아바타를 만들어줘서 저렇게 입술이 새빨간 험티 덤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휴대폰 앱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지점에서 누구나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제작을 하고 참여를 할 수 있구나, 되게 공연이 수평적으로 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또 저희 그 연기하면서 사실은 높은 공간에서 연기를 하셔야 됐잖아요. 담벼락 위에서 원래 연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기술상으로 정해진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또 해킹을 해갖고 거기를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사실은 김진 배우님이 알아내갖고 그걸 또 알려주셔갖고 저희가 적용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그 다시 디지털 트윈 화면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은 저렇게 서서 연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옆에 우리 저기 반려견도 옆에 이렇게 있고, 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도 놀라웠던,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 그 벽돌 위에서 연기하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 작업들을 했는지, VR, HMD가 가지고 있던 한계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VR 기기를 처음 쓰면 공간의 가로와 세로, 그러니까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눈높이가 설정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 물리적 위치를 높이면 제 눈높이가 같이 높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수혜 배우님이 또 앉아서 설정을 하면 훨씬 더 키가 크고 담벼락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져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쉽게 물리적인 현실을 조작할 수 있는 되게 효과적인 시스템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는, 요것도 아까쯤에 장소희 배우님이 잘 설명을 해주셔갖고, 연계된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이제 대본을 계속 변경을 해야 됐었어요. 그게 변경을 하고,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드라마터그 남기훈 교수님도 같이 참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다양한 플랫폼, 뭐 구글부터 카카오톡, 뭐 여러 개를 사용했는데, 저희가 제작을 함에 있어서 전체적인 소통들을 어떻게 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에스터 채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물론 우리가 지금 이런 그 팬데믹 속에서 벌써 카톡 쓰고 뭐 줌 사용하고 그런 거는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모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우리가 계속 같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제 대본이 올라가고, 카톡으로는 빨리 음성 메시지를 남겨서 배우들에게 노트를 주고,
이메일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플랫폼들을 사용을 하면서 그래 했던 가장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아까 우리 수혜 배우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사실 그 VR 헤드셋을 쓰면서 집중하면서 공연을 하고 그렇게 리허설을 들어가는 게 아마 한 45분이 정말 맥시멈이었어요. 한 30분 정도가 편했고 그 이후는 사실 우리가 계속 뭐 어지러운 것도 그렇고 그렇게 신경을 쓰고 이런 virtual reality에서 계속 리허설을 하는 게 사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이용하면서 pre-production, 그러니까 전초 작업이죠. 전초 작업을 우리가 아주 정확하고 심도 있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다른 시간대에서 만나서 이것을 확 들어가서 30분 동안 리허설 잘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나는 정말 저는 이 우리 팀이 지금 들어보니까 정말 퍼포먼스 해커 팀이었어요. 다, 모든 분들이. 그래서 특히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유감독님한테, 아, 이거 프롭 이거 필요한데요. 뭐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유감독님은 이제 나가시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계속 리허설을 해서 저한테는 너무나 그 서포트가 많이 됐던 게 사실 저는 그래서 이제 예술적인 면에 있는 것에 좀 집중만 그쪽으로만 액팅 쪽에만 전념을 많이 했으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배우들하고 가장 이번 VR 공연 실험극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무래도 신체적인 것에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배우들에게 이렇게 본인이 성우라고 생각하라고 voice over acting을 하는 걸로 생각을 많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체적으로 좀 제한이 있는 거에서 그 배우분들이 음성으로 뭐 이런 소리를 더 낸다든지 오 신기하네 뭐 이러면서 정말 음성적으로 이 더 볼륨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제가 이제 제안을 하고 그렇게 이제 배우들이 따라와 줬어요. 그래서 이게 현실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과 이번에 VR에서 한 것 중에서 가장 우리가 틀리게 본인들이 어떤 성우적인 배우로서 스토리텔링을 본인의 음성으로서 굉장히 더 볼륨 있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큰 그림을 주시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그 또 드라마톡으로 참여하신 남기훈 교수님께도 한번 여쭤볼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온라인 제작하면서 드라마톡으로 이렇게 역할을 수행하는 게 이제 처음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작업 처음이죠. 네. 그래서 뭐 저희도 되게 다양한 채널로 드라마톡을 주셨었어요. 그때 막 구글 닥으로도 막 예 주시고 막 카카오톡으로도 저 주시고 정말 그 때마다 되게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주셔갖고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남경 교수님께서 이제 이번에 드라마터그를 온라인 제작을 하시면서 어떤 경험하셨던 거, 새롭게 경험하셨던 거,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러한 온라인 공연 제작에서 드라마터그 역할이 어떤 게 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 뭐 온라인 연극은 사실 뭐 줌을 통해서 뭐 제가 지금 이제 있는 학교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미국이나 한국에서 공연을 보기도 했었는데 VR을 이용해서 공연에 참여해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드라마터그로서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처음에 고민이 좀 됐었고 이제 뭐 텍스트를 어떻게 그 스페셜 아이오라는 플랫폼에 맞게 조금씩 각색을 하고 뭐 어떤 연출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제가 그 이제 작업을 하면서 좀 이렇게 제가 찾은 제 역할은 관객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유저의 입장에서 이 이제 공연이 어떻게 보일까를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유일하게 저희 팀에서 저만 VR 이제 기기를 이제 안 쓰고 이제 연습에 참여를 했어서 다른 분들은 이제 그 이제 가상 공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1인칭 시점으로 그 세계를 돌아다닌다면은 저는 이제 뭐 그 이제 한 분의 어떤 시점을 이제 그 이제 유튜브로 라이브 스트리밍 한 거를 이제 보거나 아니면은 스페셜 아이오가 그 스마트폰 앱이 있어요. 그래서 VR 기기가 없는 사람들도 접속을 해서 그 공간 안에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만약에 저희가 사실 그 저희 이제 결과 발표를 할 때 그 관객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모두 이 이제 장비를 갖추고 있으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관점에서 이제 뭐가 보이고 이제 어떤 부분들이 이제 뭐 재밌거나 답답할까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이제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참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제 장면을 발표 이제 하기로 정한 이제 날짜 이틀을 앞두고 맞아요. 그 네.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이제 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하면은 전 이제 고정된 시점에서 다른 분들이 이제 아바타가 움직이는 걸 이제 관찰할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화면을 탭을 했는데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가상 공간 안에서. 저는 네, 이제 기기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서 1인칭 시점은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제 아바타를 이제 마음대로 이제 돌아다닐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느낀 건데 갑자기 제가 그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확 들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VR 기기를 쓰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참 그 저희가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연극에 가서 이제 관객으로 있을 때 그 사실 뭐 박수 치거나 아니면 웃는 정도 말고는 사실 소극적인 어떤 태도로 그냥 이제 관극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장소에 내가 가 있는 그 현장감이 연극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새삼 다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쪽 이제 화면을 탭해서 내 아바타가 움직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내가 정말 그 공간에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한층 더 든 그 어떤 그 사례를 보면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는 네, 맞습니다.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또 좀 마침 또 이 작품이 이제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이제 그 창작을 한 작품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에리라는 캐릭터가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라서 저희도 같이 아직 좀 이제 미지의 가상 공간을 함께 탐험하는 그런 예, 그 주제면에서 그런 연결이 좀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공간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객이 관객으로서 있을 수 있는지 혹은 또 무대의 어떤 일부로서 어떤 이렇게 포메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희가 계속 연습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아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맨 처음에는 PC로 이렇게 남기훈 교수님께서 이제 God of Voice라고 해서 이제 전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목소리로 저희에게 이제 드라마톡으로 해주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게 모바일이 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로 전환해서 이제 막 육체로 내려오셔서 저희에게 드라마톡으로 해주셨는데 그게 색다른 경험이었고 그런 관객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저희가 연기하면서 전혀 모를 수가 있는데 드라마터그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서 조금 더 완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한 가지만 그 덧붙이자면 그 한편으로는 와 이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네 신기하면서도 동시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직 이제 공연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정작 이제 발표를 할 때 이제 관객들이 뭐 이제 뭐 무대 앞으로 지나가거나 이제 무대에 난입하거나 이런 거 어쩌지 그런 걱정도 같이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뭐 준비할 시간이 그때는 이제 더 이제 없었어서 그것까지 이제 감안을 할 수는 없었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 이 작품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관객 이제 가상으로 참여하는 관객들한테 여기에서 그냥 이제 가만히 서있고 관람하세요 이런 이제 접근법이 아니라 뭔가 그분들도 그 공간을 마음껏 이제 탐험하고 이것저것 이제 만져보고 눌러보고 할 수 있는 좀 놀이터 같은 그런 연극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네. 그런 가능성이 많이 보였어요. 그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하고 있었죠. 그래갖고 안 그래도 그 다음 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 극을 발전할까라는 얘기를 또 애프터 미팅이나 이렇게 계속 하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스터 선생님께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그런 그 관객이 직접 난입이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무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예 무대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뭔가
밍글링 될 수 있는 뭔가 합쳐져서 뭔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살려서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극을 만들 수 있을까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만약에 이제 이 작품을 발전시키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네. 우리 지금 남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요 다음 단계는 이게 아무래도 어더랜드 에리가 정말 탐험을 이 가상 공간에서 탐험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요 다음 단계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가상 스테이지들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곳에서 그 관중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정말 컴퓨터 앱으로 전화기로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와서 난입을 해주시면 그럼 같이 공간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배우들과도 같이 얘기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대본을 짜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서 같이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같이 어떤 뭐 활동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앨리스 인 원더랜드에는 이제 그 Mad Hatter 티 파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티 파티에 이제 공연 현장이 있다면 여러 가지 배우들과 또 이제 관객들이 같이 그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서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어떤 뭐 거기 차 주세요 그러면 이제 차를 준다든지 이러면서 very interactive하게 공연을 풀어 나가면은 정말 멀티 유니버스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그 참여하고 있는 관객이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어떨까 지금 네.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가 됩니다. 저희들도 이제 최대한 또 같이 참여하면서 또 이런 공연을 새로 또 빌드업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그 좀 모르실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그 디지털 트윈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들어와서 공연에 대한 공간들을 쭉 보실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이 공간이 무슨 공간인지 잘 모르실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스테이지 투어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대는 어떻게 만들고 그냥 간략하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면 늦게 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배우에게 메모를 어떻게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 뭐 풀업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 시간은 저희가 이제 그 배우님들 오시기 전에 연출 선생님과 배우가 오기 전에 저희가 이제 프로덕션 스텝으로서 이제 세팅을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준비를 하고 무대를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 디지털 갤러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사운드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실제로 꽹가리를 북을 직접 칠까 막 꽹가리를 직접 칠까 이런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제 에스터 채 선생님이 그때 막 종두 치시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다가 저희가 이제 어떤 사운드 큐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 그 화면을 보시면 이런 그 사운드 앱이 있습니다. 이름은 사운드 보드라고 하는데 그 핸드폰으로 사운드 큐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사운드나 이런 것들 다 저희가 연결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뭐 재밌게 나중에 참여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세트를 구성하면서 여러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세트 구성함에 있어서 이렇게 저희가 실사로 이렇게 스캔을 해서 만든 모델을 이렇게 썼다가 저희가 오히려 이렇게 디지털 공간에서 어울리는 걸로 이렇게 변경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여러 개를 나열을 했는데 에스터 채 선생님도 보시면서 이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이렇게 세트를 고르거나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관련된 자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저희가 모델도 이렇게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3D로 그래서 요 3D로 전체 저희가 이게
계란 험티덤티가 깨진 거죠. 오히려 이걸 이제 약간 블러디 처리를 해서 예, 그래서 저희가 뭐 막 농담으로 여러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 계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무대 세트들을 공간에 오히려 온라인 공간 온라인 공간 같게 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은 이제 뭐 시간상 저희가 다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사실 온라인 갤러리에 저희가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고 좀 그 이 공간을 좀 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부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시간을 조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일부 장면을 네, 갑자기 없어졌네요. 네. 네. 이번 공연에서 일부 장면을 공연을 하셨는데 특별히 해당 장면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에린 어더랜드를 이제 그냥 오프라인 공간에서 저희가 공연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에스더 선생님께서 예전에. 그러면 여기에 해당 장면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만약에 이런 혼합현실 플랫폼을 활용했다면 해당 장면 이외의 장면을 어떻게 선택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아까쯤에 뭐 그 티파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주셨던 부분과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오프라인으로서 제가 알기로는 캬바레에서 공연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의 느낌과 혼합현실의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에스터 선생님께서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에스터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 감독님 그 질문을 다시 한 번만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번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번 공연에서는 일부 장면을 공연화하셨는데 특별히 이 장면을 사용하신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Humpty Dumpty sat on the wall, Humpty Dumpty가 담벼락에 앉았다라는 이제 장면인데 그것을 특별히 선택한 이유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재미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장면에서 Humpty Dumpty 어떤 자기의 어덜랜드의 언어학자라고 굉장히 지금 자부심이 많은 Humpty Dumpty와 에리가 이제 만나면서 에리가 한국의 문화, 한글, 한자를 많이 겸용한 씬이에요. 다른 씬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번 그 공연을 영어로 일단은 좀 글로벌하게 한국어로만 하면은 조금 국한적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같이 스페셜하고도 일하고 이게 아무래도 세계 전역으로도 보여질 수 있는 거니까 영어로 공연을 하기로 했었어요. 이거를 번역을 한글로 해서 한국어로 하지 않고요. 그래서 한글 자막을 넣는데 이제 영어로 넣으면서 그래도 이제 영어로 된 연극이지만 우리 이제 한국의 문화, 에리가 생각하는 것들 이런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장면이 짧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언어에 대한 얘기가 이제 원래 이제 원작 앨리스,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서도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얘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거를 대사로만 전달을 하는 것보다 직접 이 이제 디지털 소품을 이제 짠 하고 만들어내고 아니면은 이제 영어로 된 텍스트를 이제 화면에 띄우고 같이 이제 읽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배우의 대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시각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더 재밌게 풀어낼 수 있었던 작품이 아니었나 네. 싶어요. 짧게 또 지금 질문이 있는데 공연 진행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뭘까요? 라고 하는데 혹시 김진 배우님께서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공연하면서 어려웠던 거.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무래도 다른 센서를 사용하는 공연이랑 마찬가지로 예측 불가능한 기술적 문제들
뭐 저희 네. 들어왔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거나 뭐 갑자기 튕겨 나간다거나 네. 공연 도중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연기적으로 봤을 때는 표정이 전달이 안 되니까 아까 에스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성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마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챌린지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또 다른 질문이 가상 플랫폼으로 스페이셜 말고 가능한 플랫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로트럭스라고 해서 그 미국의 그 약간 그 멀티버스로 나오는 그런 그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바타가 되게 그 토이스럽고 그렇게 장난감스럽고 이렇게 하긴 한데 거기서도 연극이 가능한 걸로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 혹은 가상 현실에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몇 개 찾아보시면은 그런 공연이 좀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또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 끝나고 저희 이게 그 타이프로 쳐서 저희가 조금 대답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저희가 이제 클로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뭐 채팅 주시거나 의견 주신 거는 저희가 또 이렇게 추후에 또 계속 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저희가 성과 공유의 첫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또 잠시 후에는 프로젝트 팔로우업 그 극단 바바서커스의 나의 논곡이 분투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줌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채널 고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참석해 주신 네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 다들 바쁘시고 지금 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두 분도 계시고 그런데 너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다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르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성과 공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더레이터 류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